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 TK 인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은 앞에서 배웠던 이 엑셀 파일, 우리가 members.xml 파일들을 이제 생성을 했잖아요. 그 생성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스태틱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파일을 오픈을 해서 원하는 엑셀 파일들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좀 많이 수정이 됐는데, 한번 우선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최종본은 아닙니다. 제가 좀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조정 이런 것들 좀 옵션들인데, 그 옵션들이 좀 설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후에 저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설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는 위쪽에 우선 첫 번째 기능이 올라간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파일에서 위쪽에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을 클릭하면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는 거. 요것도 기능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기능이 하나씩 추가를 하는 요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저는 미리 한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생성했던 members.xl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요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후에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나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확장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엑셀 파일만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것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요것을 멤버를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하나 좀 이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크기들이 위드 값들이 이제 100으로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르게 이상한 크기로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좀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우선 설명을 하고 후에 수정본이 나오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능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제 엑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러오고 클래스 파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진행하는 메인 쪽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뉴들을 만드는 이 화면들을 이제 만드는 그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것은 이제 메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정했던 마스터에다가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메뉴 같은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라벨이 파일이라고 하는 요 파일 메뉴 쪽에 있는 것에다가 이제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add, 그 다음에 이제 cascade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해서 이 위에서 만들었던 이 메뉴바라고 하는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에 그 마스터에 있는 것에다가 저희가 하나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는 우리가 요것을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또, 추가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이 파일 메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메뉴라고 하는 메뉴바에 있는 이 메뉴에 만들었던 여기에 이제 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만들었던 이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또 파일 메뉴라고 했던 만든 거에다가 애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두 개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게 되는 거죠. 자식 메뉴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add comment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메뉴들 같은 경우에도 후에 제가 하나로 후에는 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함수들이 좀 달리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령어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add underbar comment라고 하는 애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오픈 파일로 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요쪽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트리 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요것을 이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후에 불러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것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요것들이 각각의 다 커맨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함수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요 아랫부분에 대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번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members.excel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스태틱하게 가져와서 리더 언더바 엑셀로 판다스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일 다이얼로그 쪽에서 의해서 가져온 파일들을 우리가 파일 언더바 패스 쪽에다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재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처음 사용한 거죠. 객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상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임포트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ask open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역할들이 뭐냐면은 확장자나 그런 파일 타입이나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은 아까 봤듯이 이제 엑셀 파일 형태 확장자만 저희가 화면에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코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엑셀 파일들을 가져와서 그 컬럼과 그다음 컬럼에 대했던 그 데이터들, 로우 정보들을 이제 밸류 값들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100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센터로 속성들을 설정을 했는데 아까처럼 나와서 그 부분은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메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지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